저는 지난 금요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이끄는 기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선 국산화된 첨단 소재를 평가하는 테스트 배드를 조기에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핵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에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일본 당국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제기한 전략 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은 100%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이 경제보복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다음 주 일요일에 있을 일본 참여 선거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지만 당정청은 한일 양자 협의, 대미 외교전, WTO를 통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는 중장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위 산하에 전략분과, 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를 구성했고 일일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단이 전체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고 내일은 당청 간의 연석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하원, 미 연방 하원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 하원의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휴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공식 지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미국 내 평화단체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얻어낸 결실입니다. 이 법안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미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에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각국 의회, 정당, 연구기관, NGO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논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미국에 가셔서 로칸다 의원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한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사실상 대통령님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하신 것으로 보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상세한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 없이 허심탄회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는 지난 토요일 날 그 약사회 정책 그 간담회에서도 만났고 그 전날은 그 광주에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만난 바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이제 풀어나갈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18, 19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도 거부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마침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고 심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신들의 세력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볼모로 하는 억지스러운 고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볼모로 국방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됩니다. 2005년 이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또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방 안보 사안의 국정조사 사례도 전무합니다. 지난 2012년 노크 기순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사례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군 합동조사로 사건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이미 마쳤습니다. 비슷한 사안인 노크 기순 때는 사단장의 보직 해임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군단장급 보직 해임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방수장까지 해임시키고자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정쟁을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진정 군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국방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방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요구에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또다시 꽉 막힌 불통 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생 추경과 경제 원탁 토론회를 연계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새롭게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앞세워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맥락 없이 추경을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급한 경제와 민생의 발목도 잡아온 지 오래입니다. 방탄 국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지금의 정쟁을 멈추고 19일 추경 처리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국익과 민생 경제 앞에 여야는 따로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 큰 정치로 대승적 결단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표회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한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구체적 대안 없이 정부 탓만 해오셨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고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을 우리 정부가 과거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는 모습이나 또 집착하는 태도가 이번 일본 경제 보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해할 만한 말만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발단은 황 대표가 총리를 지냈던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초했던 사법농단에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책을 깎아내리거나 길을 꺾으려는 말을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 대표가 백데클의 선봉장이 아니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와의 회동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금의 상황이 전부 다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사법농단일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2015년에 국민 동의 없이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에 국무총리를 역임했었고 그보다 앞선 2013년 12월에 강제징용 판결이 재상고될 무렵에 있었던 제1차 소인수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사법농단 또 국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경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법 행위를 했다고 고소고발된 의원들 18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명은 우리당 소속이고 1명은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님이신데요.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윤소아 의원님 모두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의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불출석의 이유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있었던 사개특위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개특위에서 수차례 이야기되었지만 사보임의 적법 여부는 국회의장과 해당 정당에 따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사보임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의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또 다른 국회의원의 특권 행사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조나 시민단체의 경우 조그만 불법 행위만 있어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신속하게 경찰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정도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자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전의 여러 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의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심에 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 대통령님도 이미 밝히신 바가 있지만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 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최종적으로 성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
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과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공감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좌파적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여왔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심의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난 대선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자 저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극화 해소 등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시장임금 인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경제가 공정하게 작동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에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고 또 국내 정치적 이유로 국제 무역 질서를 깨는 대단히 반시장 경제적 무모한 조치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일본의 양식이 있는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때 언제든지 국제사회 질서를 깰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그런 가치를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 보여준 대단히 악수 중에 악수다,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품격과 신뢰 기반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그런 조치라는 것을 일본의 정치인들, 특히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그 측근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조치를 이제는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조치가 한일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IT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 분석가들의 일반화된 논리가 됐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하루속히 깨닫기 바랍니다. 추경 안에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천억 정도 증액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부의 의견이 있고 우리 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내 소재 산업만을 볼 경우 생산액 기준으로 2016년 말입니다. 전체 제조업 1416조 원 가운데 18%인 255조 원을 소재 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 504조 원 가운데 19%인 97조 원을 소재 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10명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11.4%를 소재 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방해는 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재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 용기를 주는 그것을 막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의 삶을 볼모로 잡는 추경 방해 하루속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내 여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일 텐데요. 제발 국익을 팽개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9% 인상해서 8,5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요.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만큼 반영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 3년 안에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요. 그러나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 한쪽이 표결에 불참한 사례가 17차례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사 공익위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 문제가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공익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경제 민주화와 그리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의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협력 공유제, 갑질경제 근절 방안, 살인적 임대료 대책만이라도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 우선 법안으로 지정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1998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외환위기가 있고 난 다음이죠. 기업소득이 490% 는 데 비해서 가계소득은 180% 느는 데 그쳤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기업저축은 무려 소득증가보다 높은 630%가 늘었는데 가계저축은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140%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경제주체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에 국민들이 특권경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에게 명령한 경제기조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바퀴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해서 일본 책임이 명확하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담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파의 이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부동한 수출 규제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이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익과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야당에 촉구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비상상황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선 여야가 만장일치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의 대승직이고 책임 있는 국정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이전 공공기관 대상을 기존 122개 공공기관에서 200개 정도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재호 위원장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명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역의 소멸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전한 혁신도시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및 지원방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보다 더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토당토하는 그 억지정치로 또다시 민생 국회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청문회와 또 경제원탁회의, 또 북한 목선 국정조사,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끊임없이 추경 처리 조건을 내세우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떼쓰기로 국민은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국회가 이렇듯 오랫동안 안개 속에 빠뜨리는 일이 과연 정당이 해야 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된 예산을 비롯해서 재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도 추경 관련 종합 정책 질의가 진행되는 만큼 추경 내용을 충실히 살펴서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나 각종 핑계로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7월 국회로 넘겨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로 인한 경찰 소환을 막아보려는 그런 얄팍한 신산이라면 국민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저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결정이 소폭으로 되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합의 정신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앞으로 근로장려세에 대한 확대 강화라든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든지 또 하도급 거래관계 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또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당 대전광역시당 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 지역 대표자들과 현안 경청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비정규직의 더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무기계약직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요구,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지속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아파하고 상처 입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주변에 일하는 동료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간호사입니다.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가 대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병원 현장에서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역할까지 해내다 보니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단 간호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행, 백화점,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ILO는 직장에서 근로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 협약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일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에서는 괴롭힘의 종류와 행위의 포괄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전 세계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 심리적 위험이나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듯 우리도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법으로 금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사회적 경각심과 직장에서의 자정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당을 들러리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조건을 휘태어 응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했다시피 얼마 전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황교안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 요구하기보다는 마치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는 듯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 바꾸기와 억지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태도는 정말 이 정당이 어느 나라 정당이고 또 어느 정당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화가 열리면 이제라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